우리 다시 시작하자. 이번엔 내가 원하고 청하는 거야. 부러워. 앞으로 잘할게. 끝나면 전화할게. 자정 전에 끝나. 오빠, 작가 선생님이랑 한 번씩 연락해? 한번 했는데 전화번호 바뀌었어. 뭘 하셔? 그냥 연기 가볍게 하지 말고 깊은 느낌 나게 하라고. 근데 최조감독, 황마 작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어. 야, 그 얼굴에 차라리 배우라지. 컷! 오케이. 시선샷이랑 투샷 드릴고요. 카메라 이쪽으로. 나무 먼저 갈게요. 나무 이쪽 방향으로 좀 틀게요. 조명 감독님, 야외하고 톤 좀 맞춰가죠. 그래요. 사가져와라. 조명 감독님, 여기 뾰루지 같은 거 있는데 보완해 줄 수 있죠? 물론이지. 어디? 여기요. 보조하고 발사판 가져와라. 네. 아주 이쁘게 나오겠네 나무. 몸종은 왜 저렇게 공들여 찍어? 쟤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최 감독? 오빤 참. 그러게. 박 선배, 배경 좀 봐주세요. 인물 앞으로. 이야, 두 사람 그림이야. 노인네 백내장 걸렸나? 뭐가 그림이야? 내가 딸게요. 잘못하다 손가락 부러져요. 뼈 밀도 높아요. 아까 연어 먹었으니까 침 흘리지 마. 맛있네. 왜요? 옛날에 나 같아요. 수정 씨 어땠는데요? 항시 행복했어요. 지금 불행해요? 그건 아니에요.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인생에 지는 거예요. 현실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게 되는 거고,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게 되는 거니까. 행복하다고 생각할래요. 그래요. 결혼해서 수정 씨 같은 딸 낳고 싶다. 별 꿈 꾸면 하는 일 잘 된다던데. 잠들기 전에 열심히 생각해요. 그럼 꺼질지 몰라요. 생각해서 꾸는 꿈이 무슨 소용 있어요. 내 경우에요. 염원하면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내가 큰 개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 많고 많은 배우들 중에 떡대 키우는 수정 씨 만났잖아요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앉아. 떡대 앉아. 자. 못 버려요. 자. 잘했어. 우리 다시 시작하자.
이번엔 내가 원하고 청하는 거야. 가자, 떡대 물 먹자. 떡대 기다려. 기다려. 앉아. 몸 좀 풀었어, 떡대? 덥죠? 바람 시원한데요, 뭐. 아. 찍어줘요. 하나, 둘, 셋. 같이 한 장만요. 왜요? 여친이 궁금해요. 프로필 사진 나오면 보여줘요. 얼굴 크기요. 나랑 같이 찍어야 가늠되니까. 얼굴 크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, 배우들. 나 아직 배우라고 할 수 없어요. 배우라니까요? 미니 시리즈 알타이르 쓰리토. 그렇게 실감이 안 가요? 네. 방송 나가고 악플 달리고 욕으로 도배가 돼 봐야 실감 나겠어요? 오늘 최 감독님 공들여서 찍는 거 못 봤어요? 모니터 보는데 송혜교 저리 가라예요. 아, 명색이 매니저인데 사진 한 장 같이 못 찍으면 여친이 뭐라 그러겠어요. 밤에 찍으면 이상하게 나올지도 모르는데. 내가 잘 찍어요. 여친 사진도 보여줘요. 안 돼요. 왜 안 돼요? 나중에요. 그런 게 어딨어. 내 얼굴만 찍어가고.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보여주고 딱 여자친구한테만 보여줄 거예요. 내가 보기엔 안 큰데 자꾸 얼굴 크다고 스트레스 받잖아요. 여자들은 거울 보면 자기 단점만 보이고 남자들은 장점만 보인대요. 어, 맞다 그 말. 장점 뭐라고 생각해요? 눈, 코, 입 기본은 하지 않나? 착각이에요? 맞아요. 에이. 왜요? 기본 이상이라고 해줘야죠. 수준급이에요. 보니까 매니저들 중에 제일 잘생겼어. 스태프들이랑 있어도 눈에 확 띄지 않아요? 헬스 다녀요? 만들지 않고선 그런 라인 안 나오는데. 약간은 하죠.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? 본인 만족 위해서? 아니, 여친한테 잘 보이려고? 아버지한테 안 밀리려고요. 아버님이 운동하세요? 장난 아니게 하세요. 몸만 보면 40대예요. 어머. 경력점 하시는 분이 운동까지? 이 고기들이요. 엄청 무겁거든요. 근력 없으면 못 감당해요. 아. 떡대 심심해? 그만 가요. 벌써요? 쟤만 보고 있을 거예요. 여친 만나야죠. 떡대 뛸까? 응? 가자. 힘들어요? 업어드려요, 스타님? 핫, 둘, 핫, 둘. 마을 이름이 떡대란 집이요? 네. 그 집은 왜 떡대라고 지었대요? 큰가 보죠, 말이. 배우 생활 하려면 말도 타야 되는데. 그러게요. 옛날에 배워둘 걸. 나 아는 승마장 있으니까 돈 안 내고 배울 수 있어요. 이번 드라마나 끝나고요. 차 가지고 올게. 좀 쉴래요? 아, 아니야, 아니야. 위험해서 안 돼. 여자 스태프들이요. 최 감독님 좋아해요. 그렇게 뺀지름한 남자가 좋은가? 무슨 뺀지름해요. 잘생긴 거지.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? 남자답게 생긴 남자가 좋아요? 둘 다요. 에, 그런 게 어딨어요. 섹시한 여자가 좋아요? 이쁜 여자가 좋아요? 섹시하고 이쁜 여자보단 멋있는 여자요.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. 멋있다는 건 뭔가 있다는 뜻이래요. 뭔가 있는 여자. 말 된다. 우리 스타님은 갈수록 멋있어져요. 그치, 떡대야? 여자친구 궁금해요. 얼마나 멋있는지. 오빠! 어? 큰오빠요. 안녕하세요. 어,
매니저. 네, 설설희라고 합니다. 설설희? 설희. 꼭 여자 이름 같죠? 한자가 어떻게 되시나? 베풀설 기쁠희입니다. 기쁘게 베풀어라? 네, 그런 뜻으로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. 오늘 일찍 끝나서 떡대 운동시켰어. 아... 가요? 네. 또 뵙겠습니다. 예. 설이 왔어요. 오늘 네 엄마가 오드리 밭때문에 델뻔. 네. 너, 나 빚 좀 주문해 주렴. 델뻔이 너한테 주문해 달라 그래서 쓰래. 무슨 빚이요? 뭐 인터넷에 나무빚 뿔빚 하면 있다고. 천연빚이 정전기도 안 일어나고 좋대. 네. 얘 얘기한 거야? 선물하기 좋은 거 물으면서 아들밖에 없다 그랬더니 아드님한테 주문해 달래요. 애가 어쩜 그렇게 싹싹하고 예의가 바른지 귀찮을 법도 하건만 말도 다 들어주고. 그렇죠? 빨리 우리 집 며느리 됐으면 좋겠어요. 빨리 털어놓고 진행시켜. 그 따놈이 체갈 수 있어. 제가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붙어있는데 누굴 만나요? 막내? 네. 진짜 딸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.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. 보통 깔끔하고 얌전한 게 아니야. 아크릴 수납칸 같은 것도 서랍에 여놓고 양말, 스타킹까지 정리정돈한다는 거 보니까. 그런데요? 정리정돈 잘하는 여자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. 네 엄마 푹 빠졌다. 당신도 보면 푹 빠져요. 뱃불설 기뿔희. 네. 능력 좀 보여봐. 올겨울 안으로 아버님 소리 좀 듣자. 제가 우선 불러드리겠습니다. 아버님. 아, 네 목소리는 이제 짜증나. 이쁜 목소리 좀 듣고 싶어. 목소리는 어때? 이 목소리도 아니고요. 저 목소리도 아니에요. 그럼 뭐 귀신 목소리야? 어떻게 설명이 안 돼. 그치? 나중에 직접 들으세요. 좀 전에 떡대 산책시키면서 찍은 사진인데요. 얘가 떡대예요. 내 얼굴만 해.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어. 얼른 우리 식구 돼야 할 텐데. 장담 못하는 게 사람 마음이지만요. 저한테 갈수록 의지하고 빠지는 게 보여요. 셋이 찍은 건? 떡대랑요? 어. 없어요. 셋이 찍었으면 훨씬 보기 좋았잖아, 한 가족처럼. 근데 왜 반말하세요? 그러고 싶어. 네가 편한가 보지. 만만한가 보죠. 다시 말 듣던가. 그리웠던 것 같아. 관심이 없으면 화도 안 나잖아. 그 정도 투정은 받아주라. 잘못했으니까. 누나들이 어린 동생이 안 됐어서 우냐우냐 키웠던 영향도 있고, 나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걱정 끼쳤던 사람 네가 처음이야. 그날 승마장 가기로 한 날, 내가 앞으로 혹시 암 걸리면 그날 스트레스 받아서야? 그런 말이 어딨어요.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. 두 시간 넘게 누구 기다려본 적 있어? 찾아갔던 날요. 대문 앞에서. 그건 걱정은 아니었지. 나 진짜 호텔 로비에서 속이 까맣게 탔어. 전화는 꺼져 있지. 약속 안 지킬 애는 아닌데 새벽에 오다가 납치당했나? 다쳤나? 별별 생각이 안 들어. 그런데 집으로 찾아갔더니 그런 아가씨는 안 산대고. 순간 진짜 어린이한테 완전 농락당했구나. 그렇게 생각했어. 뭐라고 설명돼?
그렇더라도 화 누르고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내 실수야. 잘못. 경솔했어. 까칠한 아가씨야. 입 닫고 있는 거 안 어울려요. 이해했고요. 이해했는데요. 다시 시작할 순 없어요. 왜? 우리 대표님이 드라마 하는 동안 남자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. 누가 드러내놓고 사귀지?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이젠 돈 벌어야 돼요. 무슨 얘기인 줄 아는데 인생에 돈만 있어? 이렇게 따로 만나서 얘기는 해도 되잖아. 그런 마음에 여유 없어요. 너도 나 좋아하잖아. 우리 일단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거야. 계속 만나야 할지 끝내는 게 좋을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. 그래야지 후회나 아쉬움도 없어. 왜? 요로지 보려고 그런 거야? 뭘 상상한 거야? 아니요. 뭐 아니야? 그럼 왜 놀래? 우유 먹지 마. 우유 먹으면 그런 거 올라와. 그래요? 어.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야? 병 얻으셨어? 교통사고요. 두 달 넘게 중환자실 계시다.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. 미안해. 그런 것도 모르고. 제대로 눈도 못 감으신 거 아니야? 막내딸 걱정되셔서.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. 다른 사람 구하세요. 아. 얼른 다시 입게 할 텐데.